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어 앰프스의 고릴라 워페어 마크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 저희가 아무 기대 없이 접했다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렇습니다. 브랜드죠. 그리어 앰프스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고요. 이 고릴라 워페어 마크2는 이름 그대로 거칠고 야수 같은 사운드를 컨셉으로 디자인된 클래식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그리어 앰프스는 수년간 많은 요청을 받고 디자인하게 되었으며 LM308 빈티지 칩을 기반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더욱 효과적이고 현대적이며 공격적인 질감의 사운드를 완성하게 되었고 2019년 서머 남쇼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페달이라고 합니다. 이 LM308이라고 하니까 약간 렛 계열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개인 노브는 빈티지한 질감의 클래식 디스토션 사운드를 제공하며 노브를 올릴수록 페달의 컨셉처럼 몬스터가 울부짖는 듯한 공격적인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 이 2019년 서머 남쇼에 출품이 되었던 다양한 이펙터들이 지금 이 연말에 저희가 이제 리뷰를 또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속속속속 수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톤노브는 필터 컨트롤과 같이 작동하지만 더 많은 고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인 게인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게인을 낮추고 크런치 톤으로 사용을 하면 특유의 독특한 질감이 묻어나는 사운드 또한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또는 게인을 풍성하게 올린 상태에서 기타 볼륨 노브 컨트롤로 메이킹하는 톤 또한 재미있다라고 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 전체 볼륨을 컨트롤 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한 컨트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일단 사운드를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이 크지 않을까. 이전에 저희가 이 아이언 호스라는 이펙터를 다뤄봤었는데 거기도 LM308 칩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때 무지막지한 볼륨 때문에 저희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는데 얘는 어떨지. 네. 괜찮네요. 습니다. 게인을 좀 많이 높인 상태로 이게 싱글에 물렸는데 험버커 기타 소리가 나는 듯한. 와 이거 대단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렛
사운드, 그러니까 LM308 빈티지 칩을 사용을 해서 레스 사운드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은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 그러니까 역시나 이요 뭐랄까 굉장히 클래시컬한 렉과는 사운드가 좀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되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마음 드네요. 지금 이 톤노브가 필터 컨트롤과 같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렛이라면 필터를 높였을 때 되려 먹먹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톤노브처럼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네요. 기타를 한번 바꿔서 레스폴에다가 네. 물려서 사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게인을 많이 낮춘 상태로 크런치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좋은데? 한 번만 줄여볼게요. 네.
왜 이렇게 수치고 있지? 멋있어요. 와~ 멋있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초창기 원플러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 그리어 앰프스라는 브랜드가 정말 잘 만드는 회사다. 솔직히 그리어 앰프스 그 이펙터 중에서는 사실 디자인은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그러니까 약간 레트로한 맛은 못했는데 네, 네. 컬러가 약간 좀 다른 색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패턴이라면 뭔가 좀 더 그 레트로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검정 물론 근데 검정색도 되게 매력적인데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치면서 뭘 느꼈냐면은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뭐 사실 스트라토랑 레스폴이랑 다 막 이렇게 찰떡궁합 같은 드물죠. 드물었었고 최근에 뭐 이제 저희가 사실 최근에 다뤘던 드라이버들 좀 레스폴에 좀 홈에 좀 더 잘 어울리는 페달들이 좀 최근에 좀 네, 많았었죠. 좀 많았었었고 그랬는데 와 이거는 둘 다 잘 어울리고요. 뭐 심지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늘 방송에서 저희가 좀 형님이랑 저랑 입을 모아 말씀드리는 게 사실 둘 다 개인적인 취향이 레스폴에 좀 더 가깝고 그 깁슨의 그 막 불타는 소리들을 더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잘 만든 이펙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고릴라 워페어 마크 2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난 킹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와, 킹콩 같습니다, 약간. 아, 진짜 오늘 약간 그리어 앰프스 사실 저번 리뷰 때도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모델들이 뭐 소마라든가 그쵸. 딜럭스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지금 그리어 앰프스 방영이 나갔죠? 그쵸. 나간 이후에 지인이 이제 드라이브 겸 이제 프리적인 그거를 이제 사기 위해서 왔길래 제가 좀 추천을 해줄 네. 때도 그 두 개를 꼭 추천을 해줬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페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추천을 해줬는데 와 여기 이런 괴물이 숨어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 시대를 담고 있는 디스토션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모던한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모던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게인을 조작을 하고 아까 중간에 뭐 은종 씨가 볼륨 노브도 조작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들려지는 사운드는 또 빈티지한 맛도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모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운드 다양한 질감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셨던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10점! 오, 10점! 오, 간만이에요, 간만이에요. 저 진짜 간만이에요. 저 최근에 10점 드린 적이 거의 없는 그쵸? 것 같은데 감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제 개인 감성 뿜뿜인데 이걸 치면서 스트렛을 쳤을 때는 스티브 루카서의 톤이 나와서 놀랬었고 레스폴이랑 물렸을 때는 슬래시의 감성이 나와서 좋았었던 페달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정말 성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디스토션 페달이 나왔고 이때까지 레스 성향의 느낌을 가진 페달을 이제 리뷰를 했었을 때 사실 제가 레스 성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죠. 사실 스티브 루카스도 레스를 굉장히 레스 성향의 그런 사운드를 내고 옛날에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배드캣인가? 배드캣 맞나? 앰프? 아니요. 앰프 말고 검정색 이펙터인데 하여튼 그런 배드캣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티브 루카스 시그네처 페달로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새까맣게 해가지고 블랙캣이었나? 블랙캣인가 보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레스 성향을 기반으로 만든 페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루카스가 레스 성향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편인데 얘한테서는 그때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이 사운드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여러모로 굉장히 이렇게 원플러 저희가 원플러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 친구 역시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 그리고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잘 내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드라이브 이펙터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어 앰프스 2020년에도 신제품 쭉쭉쭉쭉 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